안녕하세요. 칭다오따꼬입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린 2022년 칭다오 커피 축제를 다녀온 영상입니다. 이곳은 칭다오 국제역의 터미널이고요. 저쪽으로 들어가면 커피 축제 장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여기는 깡저우루이로 여우민무깡 TU 컨테이너 부럭입니다. 가이드 지도에서 샤오추안더지아 우가와 꿈을 검색하면 됩니다. 앞쪽으로는 여객선들이 정박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입구까지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군요. 저기 행사장 입구가 보이네요. 공식 명칭은 타이둥둥 칭다오 카페이지에입니다. 입구에서 지행 칸마 검사를 하고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입장료 29원, 4일 전체 입장료 68원으로 QR코드를 스캔해서 구매하나 봅니다. 저는 20일 개막전에 입장이라 별다른 입장료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인 찬스. 작년에는 성노인 인근에서 개최되었는데 올해 축제는 작년보다 더 많은 업체가 참석한 것 같은 규모입니다. 저녁에도 각종 행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거라고 하네요. 듣기로 한국 업체도 3개 업체가 참석했다고 합니다. 혼자 도우미랑 커피 지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3/3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많군요. 밴드도 와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긴 화장실 가는 입구인가 봅니다. 마스크 쓴 사람도 상대적으로 적고 이미 코로나가 끝난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간혹 보이는 특색 있는 커피 트럭이 눈에 띄네요.
나중에 편집하다가 발견한 사실인데 방금 지나친 장면에 한국 업체가 있었고 다른 영상에 촬영되지 않았네요. 이사장님 죄송. 여기가 중앙무대로 방이 되면 DJ가 음악을 클럽같이 신나게 틀어준다고 합니다. 청도에서 오래된 한국 업체 아이딘코나 커피입니다. 오늘이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꽤 많은 사람이 찾은 걸 보면 칭다오에도 커피 인프라가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이쪽은 맥주 업체도 있습니다. 캠핑 관련 업체도 참석한 것 같습니다. 이쪽은 수공예 제품을 판매하고 있네요. 이곳을 찾은 연령대는 대부분 20, 30대인 것 같습니다. 긴 코로나 시기에 칭다오에서 이렇게 많은 20, 30대가 모인 게 참 생소하네요. 하루빨리 코로나 종식 선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입구 중앙 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벽을 설치해서 참가업체 관련된 포스터를 붙여보았네요.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지나오지 않았던 다른 골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골목은 중앙 광장에서 가장 안쪽 골목 라인입니다. 맥주 업체 및 먹거리 위주의 골목인 것 같네요. 중앙 DJ 무 대표님입니다. 이곳은 음료업체 위주의 골목인 것 같습니다. 댕댕이들도 커피 마시러 왔나 봅니다. 여름철 냉음료 홍보차 참가한 한국업체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선선한 타신지 붕어빵이 더 잘 팔린다고 하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